지난 주말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 이후 첫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제안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과거 북한의 대화 제안은 수십, 수백 번이나 있었다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hat produce concrete denuclearization actions. 사키 대변인은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조율을 통해서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